네,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잠깐 해보자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여기 명지 국제 신도시로 이사를 와서 중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울산 현대청원고등학교라고 울산에 있는 한 전국형 자사고를 나왔고요. 그리고 바로 내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2, 3학번으로 입학을 앞두고 있는 권하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기 떴네요. 여기서 할까요? 오늘 보니까 어린 학생분들이 좀 많이 와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초등학생 있어요? 다음 중학생. 고등학생 혹시 있을까요? 진짜 생각보다 학생분들이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강연을 하게 도와주신 주최 측 여러분들과 다음에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릴 적에 제가 교회에 와서 보는 이 본당, 이 무대의 모습은 그냥 저 멀리서 보는 약간 목사님께서 말씀해주시는 엄청 먼 공간이었는데,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게 돼서 되게 영광이고 기분이 묘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제목에 제가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도전정신 이렇게 적어놨는데, 혹시 중꺾마 다들 들어보셨나요? 얼마 전에 유명해진 문구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 연령대의 학생분들과 또 학부모님들 오실 것 같아서 좀 구체적인 국어는 어떻게 공부하고, 약간 수학은 어떻게 공부하고, 약간 이런 구체적인 방법은 앞에서 손영광 박사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서 저는 제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도전 정신이 왜 중요한지, 약간 이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목을 저렇게 지어봤어요. 그래서 순서는 요 순서대로 대충 진행을 할 것 같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저 사람은 원래부터 머리가 좋아가지고 수능 만점을 받은 게 아닐까? 타고나서 그냥 공부를 잘한 거 아닐까? 항상 100점만 맞은 건 아닐까? 이게 나랑 관련 있는 이야기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고등학교 고등학교 한 3학년 올라가서는 이게 고등학교 시험 문제라는 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좀 공부해서 성적이 좀 잘 나와요. 그러면 이거 좀 해볼만 한데? 약간 수능 잘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공부한다고 점수가 잘 안 오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거 수능 치러 갈 수 있는 거 맞나? 이걸 수능 전날까지도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학년이 올라가 보면. 그래서 마음속으로 자기도 모르게 나도 가능할까? 수능 잘 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쉽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이 페이지를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제가 살면서 받아본 가장 낮은 점수가 몇 점일까요? 15점도 들어봤고 100점도 들어봤는데, 정답은 40점입니다. 이게 이건 제가 중학교 때 수학 경시대회를 나가서 받은 점수인데요. 학교 시험은 아니긴 하지만 이거 말고도 저는 고등학교 때 생명과학 시험에서 55점을 받아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과목에서는 40등도 해봤습니다. 이게 저 사람은 아무리 낮게 받아도 저 정도인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제가 항상 1등만 하고 항상 100점만 맞았다,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초등학생도 있고 중학생 친구들도 있고 고등학생 친구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40점밖에 못 맞으니까 포기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사례를 가져왔는데, 이 기사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실 분들은 아실 건데요. 이게 저보다 3년 전에 그러니까 2020학년도 수능에서 만점을 받으신 분의 기사예요. 이분이 보시다시피 꼴찌를 하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결국 수능 만점을 받게 된 사례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고등학교 올라와 보면 이게 희귀하고 막 뉴스에 나올 정도의 사례가 아니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성적이 엄청나게 오른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많거든요. 예시를 말씀드리자면 제 친구 중에 1학년 때 전교 109등? 이 정도까지 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성적을 꾸준히 올려서 3학년 때는 결국 10등 안에 들 정도의 수능 성적을 받은 친구도 있고요. 또 1학년 때 한 20등, 30등 이 정도 하고 그냥 딱히 전교권에 든다 이 정도로 잘하는 친구는 아니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때 모의고사를 계속 1등을 하더니 결국 서울대 의대를 정시로 간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는 너무 이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중간중간에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들어요, 이게. 그래서 내가 수능을 칠 수 있을까 과연?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생길 거예요. 근데 이건 그때마다 제가 계속 되뇌었던 말인데요. 고등학교 시절 제 영어 선생님 한 분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읽어보면 나는 여기까지다 라고 선을 긋는 순간 절대 그 선을 넘을 수 없게 된다. 이 말은 내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나는 한 10등밖에 못할 거야 하고 속으로 생각해버리면 자기가 먼저 단정 지은 거니까 절대 10등 위로 올라갈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 말을 듣고 되게 공감이 많이 되고 이 말 들은 이후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진짜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힘들지만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려고 하지만 아니야 더 할 수 있어 라고 마음을 자꾸 고쳐먹는 연습을 했어요. 이 말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어린 친구들도 많은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분명히 목표랑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나는 90점, 100점을 맞고 싶은데 성적이 잘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그때마다 나는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을 떠올리면서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자신을 북돋아준다면 정말 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꼭 올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가짐을 끝까지 기억하면서 열심히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게 더 본격적인 이야기인데요. 공부를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멘탈입니다. 앞에서 집중력이라든지 문해력 이런 건 당연히 너무너무 중요하고 앞에서 자세한 내용은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약간 조금 더 기본적인 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가져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고등학교 공부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 초등학생, 중학생 친구들도 있다고 손을 들어줬었는데 중학교 때는 중간고사 치고 한 달 쉬고 그다음에 기말고사 치고 또 한 달 쉬고 이렇게 다들 공부하죠. 저도 그렇게 중학생 때까지는 공부를 했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이미 다니고 있는 친구들 알겠지만 시험이 훨씬 늘어나요. 당장 중간 기말뿐만 아니라 모의고사라고 수능을 대비하는 시험을 또 치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하면 1년에 시험이 8개가 돼요. 이렇게 되면 방학을 빼고는 거의 한 달 공부하고 시험 치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또 시험 치고 또 한 달 있다가 시험 치고 이거를 1년 동안 그리고 1년을 3번 하니까 3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3학년 올라가면 이 모의고사라는 시험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보통 지금 여기 적어놨는데 시험을 지금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등학교 3년이 끝나면 무슨 시험을 치죠? 수능이라는 엄청 큰 시험을 치죠. 그렇기 때문에 3년 동안 공부를 하면서 중간에 한 달 쉬어야지 이런 개념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속 3년 동안 공부만 해야 돼요.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시험을 치는데 중간에 시험 망치는 게 하나도 없이 모든 시험을 다 원하는 만큼 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는 아무리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시험을 많이 치다 보면 분명 한계는 보통 말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말아먹었다 해가지고 시험을 많은 경우가 한 번씩은 생기게 돼요. 한 번이면 다행이고 여러 번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험을 많이 말아봤어요. 그래서 그 감정을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시험이 생겼을 때 대처법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시험은 누구나 말 수 있는데 그 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본 멘탈이 약한 친구들은 거의 100% 이 루트를 탑니다. 이거 보여드릴게요. 일단 시험을 망쳤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공부할 기분이 안 들게 됩니다. 시험을 망치면. 이 친구들은 아, 나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이 정도밖에 안 나왔지? 그리고 내가 올릴 수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의심, 자신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게 들게 되고 또 부모님께는 뭐라고 말하지? 이런 생각 때문에 하루 종일 일단 공부를 할 기분이 안 들어요. 책상에 앉으면 책이 꼴보기가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데 그러면 뭘 하냐? 책상에 앉아서 잠을 자거나 유튜브를 보거나 그렇게 되게 됩니다. 이게 짧으면 하루 정도 이러다가 다음날부터 정신 차린 친구도 있고 길면 한 3일, 4일간은 이렇게 공부에 집중을 못하다가 결국 시간을 날리는 친구도 저는 봤어요. 그리고 약간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약간 이런 타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저희 어머니 와 계신데 어머님께서는 아실 텐데 제가 시험 망치면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울고불고 좀 하소연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공부도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은 제가 전화 올 때마다 약간 무서웠대요. 또 뭐라고 울고불고 할지. 그 정도로 저도 처음에는 시험을 망쳤을 때 좀 집중을 못하고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제가 앞에서 109등에서 10등 안에 든 친구, 또 20등 하다가 서울대 의대를 정시로 간 친구 이야기를 해줬죠. 이렇게 성적이 오른 친구들 아니면 꾸준히 좋은 성적을 그래도 받는 친구들은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그 친구들은 시험을 잘 쳤든 못 쳤든 자기가 막 100점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돌아다니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자기가 30점을 받았다고 아 나 지금 어떡하지? 하고 유튜브를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친구들은 자기가 잘 쳤든 못 쳤든 무조건 밤 11시까지 자습을 다 하고 가요. 바로 책상에 앉아서. 그래서 이 모습을 저는 한 2학년 올라가서 그런 친구들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의 모습이.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날리게 되면 언젠가는 나는 내 원하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겠구나. 저 친구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반해서 나는 이러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3학년 올라가서는 조금 정신을 차리고 시험을 잘 쳤든 못 쳤든 약간 일희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였던 것 같아요. 이게 또 중요한 이유가 아까 고등학교 공부는 장기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4일 쉬는 습관이 들면 잘 안 고쳐져요. 그래서 시험을 망쳤을 때뿐만 아니라 아, 너 오늘 좀 놀러 가고 싶은데? 떡볶이가 땡기는데? 이러면 못 참고 그냥 나갑니다. 그 친구들은. 그래서 습관을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3년을 달리기 위해서는 노는 습관이 아니라 공부하는 습관을 꾸준히 들이다 보면 여러분도 나도 모르게 아 오늘 하기 싫은데 생각이 들다가도 다시 자리에 앉아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늦지 않았으니까 절대 저는 3학년 때 이걸 시작했으니까요. 지금부터 자기가 시험을 잘 쳤든 못 쳤든 기분이 안 좋든 좋든 간에 자리에 꾸준히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언젠가는 꼭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준비한 파트는 오늘 여러분들 공부 잘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셨죠?
근데 공부 말고도 이런 마음가짐과 멘탈이 또 중요하다는 걸 제가 고등학교 살면서 느꼈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약간 공부랑 관련 없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론 제가 아직 19년밖에 안 살긴 했지만 고등학교 생활하면서 이런 도전정신과 멘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그 전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동아리를 하나 했는데 혹시 무슨 뭐 하는 동아리인지 알고 있는 분 있으세요? 아, 다들 유퀴즈를 보셨나 보네요. 맞아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노래 동아리를 하나 했는데요. 사실 이것도 저한테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걸? 약간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드는 활동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저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잘 못하고 성격이 되게 소심한 편이었어요. 지금은 물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설 기회가 있어도 그렇게 긴장을 하진 않지만 중학교 때만 해도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도 되게 약간 엄청 긴장하고 잘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리고 새학기 때 이제 반 바뀌면 친구 사귈 수 있을까 약간 걱정하고 그런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노래 동아리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른다는 게 저에게는 엄청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 동아리를 지원을 여러 개가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지망으로 이 동아리를 일단 지원을 하고 2지망으로 다른 동아리를 지원을 했었어요. 근데 둘 다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노래 동아리 선배님께서는 오디션 영상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었다. 꼭 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필하시는데 저는 여기 들어가면 일단 인싸 친구들이 많이 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잘 어울릴지 걱정도 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무대에 서는 것도 난 너무 두려운데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래서 사실 둘 다 붙었지만 이지망 동아리로 갈까 생각을 엄청 많이 했어요, 고민을. 근데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 의심을 버리고 할 수 있을까 싶은 의심을 버리고 한번 해보자, 고등학교도 왔는데 이런 기회를 잡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결국은 노래 동아리에 들어가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게 근데 돌아보면 그 선택이 고등학교 시절 제일 잘한 선택 중 하나였을 정도로 저는 이 동아리에 결국 들어가서 너무너무 즐거운 고등학교 생활을 보냈어요. 일단 친구들이 너무 저를 잘 대해줘가지고 쉽게 친해질 수 있었고 또 그런 친해진 친구들하고 같이 공연 준비를 하는 순간도 정말 너무 즐거웠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풀었을 정도로 제 고등학교 시절 엄청 큰 힘이 돼준 하나의 활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생분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여기 많이 와 계신데 여러분들 모두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버리고 공부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든 한번 해보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후회를 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이 에피소드를 가져왔어요. 그 다음에 저는 또 다른 도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실 저는 현대초음고등학교라고 기숙사 생활을 했잖아요. 이 기숙사 생활 자체도 엄청 큰 도전 중에 하나였어요. 저한테는. 왜냐하면 지금 이 부근에는 기숙사 학교가 없고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통학을 보통 다 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교 끝나면 집에 가가지고 안 좋은 일 있으면 부모님께 털어놓고 이럴 저만의 장소가 있었는데 기숙사에 가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2인 1실을 쓰기 때문에 자기만의 공간이 없어요. 기숙사 학교를 고려하시는 친구들은 잘 들어보세요. 이게 방에 들어가도 룸메가 있기 때문에 나는 오늘 너무 기분이 안 좋고 뭘 놀 기분이 아니고 좀 혼자 있고 싶은데 룸메는 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밤에 라면 기?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룸메를 아무리 좋은 친구를 만나도 이런 같이 살면서 부딪히는 스트레스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그래도 저는 적응을 다행히 잘해서 졸업까지 했지만 초반에는 좀 힘들 때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험을 망치면 혼자서 막 엉엉 울 수 있는 곳이 없어서 화장실에 가서 혼자 울고 나오고 이런 일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학교를 가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엄청 큰 도전이었고 중간중간에 힘들 때도 많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내 목표를 생각하면서 아 나는 내가 원하는 학과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왔지 이걸 계속 상기하면서 주변 친구들 선생님 부모님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 여러 도움과 저의 의지로 이 힘든 기숙사 생활을 3년간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래서 이 보시는 왼쪽 사진이 바로 저희 제가 살았던 현대청운고등학교 기숙사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사진은 제가 실제로 수능 시험을 친 장소인데요. 이 3년 기숙사의 끝에 저는 또 수능이라는 엄청난 도전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수능 전날에 이 자기가 칠 학교를 미리 가서 아, 이 학교가 어떻게 생겼고 대충 어디 가서 내가 시험을 치는구나 이런 걸 직접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날 수능 전날에 제가 수능 칠 학교에 가서 찍은 사진이 이 오른쪽 사진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저는 3년 동안 힘들지만 기숙사 생활을 꿋꿋이 끝내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생활의 끝으로 수능이라는 또 엄청난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능 전날에 기억나는 거는 제가 그 마지막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친구랑 기숙사로 들어가면서 친구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내일 수능이 내 인생 제일 큰 이벤트다. 첫 번째 제일 큰 이벤트다. 다음 이벤트는 내 결혼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숙사에 들어가서 수능 전날 마지막 밤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수능 자체도 엄청나게 큰 시험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학생 여러분들이 커서 수능을 치게 된다면 그건 아마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하지만 그때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절대 할 수 있을까? 내가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가지지 말고 제가 아까 동아리도 말씀드렸고 아까 앞에서 공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목표를 생각하면서 꾸준히 열심히 노력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수능도 별로 큰 긴장으로 다가오지 않고 담담하게 아 내가 결국 이 마지막 단계에 도달했구나 라는 마음가짐으로 담대하게 임하실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좀 TMI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생일이 2월 29일이거든요. 그래서 2월 29일이 아시다시피 4년에 한 번씩 와요. 그래서 올해는 제가 생일이 없는데 이제 어제가 28일이었고 오늘이 3월 1일이잖아요. 근데 어제 아침에 교통카드를 찍었는데 성인 요금으로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이제 제가 나무위키에 검색을 해봤을 때는 그 3월 1일부터 2월 29일 생인 경우에는 생일이 없으니까 3월 1일부터 생일 그 성인인 걸로 된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요금을 성인 요금을 걷어가길래 제가 잠시만 요금만 올리고 성인 인증 이런 거 안 되면 좀 화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인 인증을 해봤는데 다행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어제부터 제가 민법상 성인이 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된 기념 전 아직 19년밖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도전보다 훨씬 큰 도전을 앞으로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다짐을 오늘 많은 분들이 모이신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제가 대학에 가서 더 도전해보고 싶은 것들인데요. 이제 공부는 3년 동안 죽어라 했으니까 해보고 싶은 것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동아리 활동이에요. 제가 아까 고등학교 시절 노래 동아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좀 더 이어서 공연 동아리, 밴드라든지 노래 부를 수 있는 동아리를 하나 해보고 싶고 또 고등학교 시절에 3년 동안 코로나 제가 입학할 때부터 코로나가 터졌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봉사활동 다음 봉사활동을 제대로 못 해봤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서는
봉사 동아리에 들어가서 제가 많은 분들을 도와주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적어봤고요. 다음에 두 번째로 운동을 꾸준히 좀 해보고 싶은데 제가 또 3년 동안 저는 잠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서 피곤하면 체력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지가 아니라 저는 그냥 잠을 자서 체력을 보충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할 시간이 별로 없었는데 이제 대학 올라가서는 좀 짬을 내서 헬스장도 좀 다녀보고 PT도 받고 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지금 라면밖에 끓일 수가 없는 요리를 진짜 하나도 못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다가 나중에 굶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좀 요리를 배워가지고 학원을 다니는지 아니면 부모님께 배울 기회가 있으면 좀 배워서 혼자 먹고 살 방도는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서 요리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고 마지막으로 외국어 공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일본어를 잠깐 배웠었는데 그 짧은 일본어로 얼마 전에 친구들끼리 일본 여행을 갔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일본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혼자 이제 호텔 가서 막 체크인도 해보고 주문도 해보고 했는데 그 짧은 일본어라도 되게 현지인들한테 통하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일본에 왔을 때는 조금 더 연습을 해서 일본어가 실력이 는 채로 여행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기회에 대학도 간 기념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전 리스트를 만들어 봤어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전부 다 각자의 목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분들이면 그게 공부일 가능성이 제일 클 것 같고 학부모님이면 각자 삶의 방향에 맞춰서 다양한 목표가 마음속에 하나씩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부가 됐든 공부가 아니든 제가 고등학교 3년간 얻은 가장 큰 교훈은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가짐, 도전정신과 목표를 설정했으면 그걸 향해 달려가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저의 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그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